네, K-콘텐츠주 연일 뭐 하락세였다가 오늘 또 다시 소폭의 반등을 또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. 좀 정리를 이지혜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. 네, 좋은 얘기부터 하면 최근에 정말 대한민국 그 콘텐츠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네. 대표적으로 뭐 K-콘텐츠라고도 하고 K-팝 잘 아시죠? 이게 막강한 파워를 좀 자랑하고 있는데, 네, 그래서 이제 한국 방문을 좀 하고 싶다라는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라는 맞아요. 소식까지 네.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. BTS 뭐 오징어 게임 최근 지옥까지 이런 부분 이제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글로벌 팬덤은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특히나 이 부분으로 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. 기대감은 있고 결과도 잘 나오는데 관련 콘텐츠 주가들이 이번 주에 좀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네. 물론 오늘 약간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어도 네. 이게 좀 추후 지속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많았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오락문화 업종 지수가 있습니다. 네. 보시다시피 전고점이 딱 일주일 전이었거든요. 근데 어제까지 한 10% 가깝게 추락했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디지털 컨텐츠 업종 역시 10% 가깝게 떨어졌습니다. 사실 이 오락문화와 디지털 쪽 이쪽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에서 상승 폭이 좀 가파르게 올랐던 예 컸던 그런 좀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대부분 뭐 엔터나 드라마를 제작 배급하는 기업이나 뭐 게임 이런 부분이 좀 다수 편입이 돼 있거든요. 그런 영향이었고 오늘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 최근 관심 갖고 눈에 띄는 종목 제일 컨텐츠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10월 들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두드러졌던 게 네. 어제를 제외하고 오늘은 또 시장 상황을 봐야 되니까 11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개인이 순매수했던 종목이었습니다. 예, 이게 좀 놀라운 그런 부분이었고 네. 주가를 봤을 때는 22일이 고점이었는데 이건 종가 기준이 아니라 장중 기준으로 좀 봐드리면은 이게 한 85,900원까지 찍었었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10%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지금 핫한 게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에서 이 지옥 이게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지 맞아요. 않습니까? 예, 근데 19일에 지옥이 개봉을 했는데 개봉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흥행 요소가 됐었고 대표적으로 관련주로 꼽히는 게 제이 컨텐트리였는데 왜냐하면 지옥의 제작사가 이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인데 이를 손자 회사로 두고 있었기 네. 때문인데요. 이 때문에 관련주, 대표적인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. 지옥 아직 못 보셨죠? 지옥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. 이거를 요약편으로는 보고 와서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. 그래요. 예. 그 지금 시청자분, 특히 국내 시청자분들은 호불호가 예. 굉장히 갈리는. 맞아요. 이게 네. 취향별로 또 다르더라고요. 맞아요. 예. 그런데 어쨌든 그 글로벌 시청자분들은 일단 오징어 게임으로 비롯한 이 K-드라마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? 네. 이게 좀 지옥까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또 분석도 있던데 문제는 주가라는 거죠. 오징어 게임 그 흥행했을 때는 관련주들 뭐 전반적으로 막 급등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. 지옥은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이 콘텐츠를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워낙 흥행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주가에 나중에 어떻게 콘텐츠주에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부산행과 반도는 아마 대부분 이제 보셨을 것 같습니다. 네.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건데 이 한국 드라마 지옥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마로는 오징어 게임 이후에 두 번째 예, 핫한 그런 네. 소식을 안겨준 거고 이 시청 시간으로 봐도 영어권, 비영어권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오징어 게임이 일주일 만에 1위를 차지했다면 거의 이틀 만에 70% 수준에 다다른 흐름들을 네. 보이고 있어서 놀랍다라는 기속들이 기사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오징어 게임의 효과를 받는다 말씀하셨다시피 왜냐하면 K-콘텐츠의 막강한 영향력 일부 맞봤기 때문에 네. 자연스럽게 옮겨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앞서서 봤듯이 우리는 관련주의 흐름들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옥행 계속 가는 게 아니냐. 이거는 굉장히 좀 불안감 있게 보시는 거잖아요. 네. 천국행을 가야 되는데 말이죠.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. 제이 콘텐츠를 보면은 나흘간 이게 20%가 떨어졌습니다. 오늘 아직 장이 마감되지 않았으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면요. 근데 23일에 10% 넘게 떨어졌고 또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게 IOK라는 종목인데
있는데 이건 이제 주연의 김현주 씨 나오잖아요. 네. 그 소속사 인수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게 관련주로 묶였는데 23일 같은 날이었는데 9%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콘텐츠가 공개된 이후에 재료감이 소멸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냐. 이를 지속적으로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옥이 흥행을 조금 더 이어가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지 않겠느냐. 네.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은 좀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알릴 수 있고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교 이런 부분에 이제 다루다 보니까 약간 좀 분위기는 다르지 않겠느냐. 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고 취향은 답이 없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이 지옥이 중요한 이유도 잇따라서 선수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개봉작들이 앞으로 줄줄이 흥행을 이어간다면 K-콘텐츠주들의 주가는 막강할 텐데 만약 여기서 꺾이면 또 다른 좀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하셔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이 부분이 일단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한편으로 좀 걱정하고 있는 게 대주주, 연말 이제 양도세 이슈 이걸 그쵸.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 달 이제 28일에 대주주의 이제 요건이 바뀝니다. 정의가 약간 바뀐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뭐냐면 본인과 그리고 족계 좀비속이라고 해서 뭐 친가 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묶여 있는 상황이고 배우자의 보유분을 다 합산한 겁니다. 그래서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이건 대주주이다.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대주주들은 내년 이제 4월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요. 양도차익의 20%를 세금을 내게 되고 초과 수익의 3억 원 분에 대해서 25% 이제 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이걸 팔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시장의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종목들은 약간 시총 사이즈가 중소형주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이슈에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이 물량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감도 있었습니다. 네. 또 최근 우리 시장의 그 상황이 변동성 심한 이 상태에서 주도주가 딱히 없는 이런 시장 속에서 그나마 좀 섹터를 움직였던 쪽이 메타버스, 블록체인, 뭐 NFT 관련 주들이었는데 최근에 또 반도체 대형주들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. 네. 어떤 그런 수급 변화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에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라는 건 이번 주에 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. 네. 결정적으로 해서 콘텐츠주가 하락 전환했을 때 19일 같은 경우에요.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튀어 오르는 흐름들이 있어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있었고 KB 증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반도체주가 있고 반도체주 아닌 게 있는데 사이클이 교차를 한다 보통 그런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표현도 많이 했는데 11월 들어서 3조 원 가까이 매수했는데 10월은 3조 원 매도했거든요. 정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한 섹터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, 삼성전자, 덩치 큰 대형주,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들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집중이 돼서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콘텐츠 주에게는 좋지 않은, 그러니까 뺏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런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.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이런저런 이슈 있어도 결국은 단기간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상당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. 네. 자,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정말 외국인들이 돌아온 것인지는 오늘 물론 그 외국인들 수급 상황 보면 그 거래 규모 자체가 많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지금 매수세는 아니라는 거죠.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네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콘텐츠주들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. 앞서서 오르는 만큼 수익 실현이나 차익 실현 있었고 그리고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대주주 이슈 때문에 물량 출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건 특별한 악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대세 하락
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요, 전문가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가능성은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요, 중소형 콘텐츠주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 기술혁명 때문에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데, 그렇다 보니까 가성비가 높은 게 온라인 콘텐츠 주이다,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게임 미디어 엔터 건드릴 거고요. 그리고 뭐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골프, 미술, 음악 또 접하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자극적인 거, 뭐 대표적으로 도박, 마약, 과소비 등이 있는데, 이쪽에서 그래도 온라인 콘텐츠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투자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트렌드를 잘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이격 조정이 본질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.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좀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. 네. 우리에게는 다 안 좋은 소식이긴 하나,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현상 그렇죠.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조금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기적인 특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국내 콘텐츠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. 뭐냐면 해외 작품 대비 역시 가성비가 높다,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업종으로는 수급이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. 메타버스 관련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이후에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고, 지금은 가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격 조정 좀 겪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네. 향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경쟁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주가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미디어 콘텐츠 업종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게 이 주제의 또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자, 오늘 뉴스 이슈 이재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